자주 입고 다니는 여름 옷들을 가지고 룩북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번 룩북 영상이랑은 좀 다르게 한참 쇼핑했던 제품들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렸던 거기 때문에 아마 영상 올렸을 때 거의 대부분 제가 올린 옷들은 판매 중인 제품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평소에 그냥 입고 다녔던 옛날부터 사왔던 제품 중에서 제가 선별을 해서 착용을 하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현재 구하기 힘든 제품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은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고! 첫 번째는 세미 오버사이즈 화이트 셔츠와 와이드 팬츠를 매치한 편안하면서 미니멀한 룩입니다. 상의는 지난 유럽여행 때 프랑스 파리에서 급하게 레이어드할 셔츠를 찾다가 라파이트 백화점에서 세이라는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사실 생각 없이 구매한 제품인데 여전히 편안하고 자주 손이 가는 기본 셔츠예요. 바지는 스튜디오 니콜슨의 볼륨 팬츠이고 사이즈는 2번입니다. 보시다시피 볼륨 팬츠는 벨트 고리가 없어서 사이즈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볼륨 팬츠 기준으로 2번은 27에서 28인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안 입어보고 직구로 구매한 거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맞춤복처럼 제 허리에 딱 맞았어요. 가방은 밤블레의 덤블링백이고 남녀 공용으로 출시된 가방이에요. 끈을 길게 묶어서 크로스로 매셔도 되고 저처럼 허리에 묶어서 포인트를 주셔도 좋은 가방입니다. 두 번째는 반팔 니트 폴로와 아이보리 핏의 슬랙스를 매치해보았습니다. 상의는 프랑스 아울렛에서 구매한 산드로 제품입니다. 딥카라와 플리츠가 특징이어서 다른 일반 폴로보다는 더 클래식하고 예쁘더라고요. 하의는 작년 초에 인터넷 쇼핑몰 아케라는 곳에서 구매했던 제품이에요. 처음 샀을 때보다는 좀 탁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색감이나 핏이 르메르 느낌이 나서 구입했던 걸로 기억해요. 가방은 역시 밤블레의 덤블링백을 매치했고 소재는 누벅입니다. 세 번째는 살짝 연핑크빛이 나는 오버사이즈 셔츠와 세미 와이드한 브라운 팬츠를 매치해보았습니다. 저번주에 인터넷 쇼핑몰 도지의 샘플 세일에 갔다가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고 계속 손이 가는 제품입니다. 상의는 바스락거리는 소재라서 주름이 자연스럽게 지더라고요. 그리고 양측면에 있는 스트링 줄이 있어서 캐주얼하게 입을 때 자주 입을 것 같아요. 하의는 제가 코스에서 사고 싶었던 팬츠가 있었는데 그 팬츠랑 색감이 너무 똑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핏은 아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라운드넥 셔츠와 와이드한 연청진을 매치해봤습니다. 상의는 유제 제품이고 하의는 코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룩은 허리 부분이 밋밋한 느낌이 들어서 크로스로 매기보다는 허리에 포인트로 가방을 매는 게 더 예뻐서 저런 느낌으로 많이 입고 다녔습니다. 라운드넥은 자크로 노출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안쪽에 포인트 라인이 있어서 넥 부분이 벌어져도 밋밋하지 않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은 코스 네이비 점프수트 룩입니다. 상의는 살짝 핏하고 하의는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제품이에요. 점프수트는 뭐 입어야 될지 고민이 될 때 그냥 생각 없이 입게 되는 유용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남성복도 어느 정도 라인이 들어가야 비율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허리 스트랩이 없는 제품보다 있는 제품을 훨씬 선호합니다. 최근부터 코스 맨즈에서 허리벨트가 포함된 점프스터가 나오는데, 제가 입은 건 레이디스 42 사이즈입니다. 가방도 역시 코스 제품입니다. 이번 룩북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